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TV입니다. 어우, 뭐, 새벽 이른 시간인데요. 예, 우리 제 옆에는 샌드 타이거 샤크라고 해서 1년 전에 그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아주 선풍적인 그 바람몰이를 했던 우리 박민수님과 함께 예, 오늘은 진행을 할 텐데요.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서 네. 지금 만 20년. 네, 오래 다녔습니다. 와, 한 직장. 그만 다닐 때도 다녔어요. 한 직장에서? 예. 아니, 이거 회사 사람이 보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그만 다닐 때도 있다고 그래요. 안 돼. 네, 오래 다니겠습니다. 오래오래 다니셔야지. 요즘 트렌드는 가늘고 길게 다니는 겁니다. 네, 길게. 자, 저 아직 부장은 안 됐죠? 이제 곧 돼야죠. 아, 이게 네. 참. 네. 언젠간 되겠죠. 제가 아주 그 강한 에너지, 힘을 드리겠습니다. 네. 곧 되시라고. 삐삐 좀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도 좀 나름 친분은 있는데. 아, 그래요? 어, 오늘 약속, 점심 약속 잡아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 우리 샌드 타이거 샤크님 아주 그 책을 썼다는 소식에 한 달 후에 달려갔더니 뭐 책 얘기는 주전이고 따릉이에 심취해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그 박원순 시장님께 아, 이게 꼭 부탁드리는 건데 저를 홍보대사로 위촉해달라. 네, 못 살아 진짜. 홍보비는 안 받을 테니 무료로.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따릉이 신도들을 많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 뭔가 어록까지 남겼어? 어록. 오. 그러니까 따릉이를 안 탄 사람은 엄청 많은데. 엄청 많다? 조금 많다. 네. 좀 있는데. 그러네. 아, 박원순 시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거의 없는데. 거의 없지만. 네. 있는데. 간혹 있는데. 따릉이를 한 번 탄 사람은 없다. 야, 한 번 타면 계속 타더라. 중독성이 강하다. 오. 4만 원이면 됩니다. 1년에? 1년에 4만 원. 저도 어제 그래서 바로 앱 깔고 4만 원 결제했어요. 맞아요. 어제 처음 타봤어요. 제로페이면 2만 원이면 되는데. 아, 50% 할인? 50% 할인. 진짜 박 시장 진짜 쫓아오겠다. 쫓아오겠다. 박원순 시장님 연락 기다리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칸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칸트? 네. 칸트라고 하면은 왜 죽을 때까지 그 똑같은 그 길을 계속 네. 똑같은 시간에 네. 산책했다는 네. 그러면 사색했다는 네. 그 유명한 사람 네. 철학자. 네. 제가 아침에 7시 50분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따릉이 타고? 따릉이 타고. 오. 여의도까지 한 40분, 45분 정도 따릉이를 타면서 오는데 매일 같은 길이 사계절이 바뀌는 거죠. 오. 그래서 요즘은 그 제가 양화대교를 지나갈 때 한쪽에는 벚꽃이 펴 있고 목동에서 오시는 거잖아. 네. 아. 반대쪽에서는 개나리가. 아. 그리고 한강, 네, 한강변에는 잔디가 또 무성하고 멀리 강이 보이고. 야, 정말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어제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밟고 밟아도 속도가 안 나가지고 너무 안전한 거예요, 역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안 나니까 여유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된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아침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엔돌핀도 섞고. 네. 네. 너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요즘 그 코로나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이거 때문에. 네, 많이 좀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밖에서 좀 햇빛도 쏘고 야외 활동하면은 뭐 코로나19로부터는 그렇죠. 좀 안전하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찌들고 또 어떤 여기저기 스트레스, 뭐 육아 부담, 뭐 이런 힘든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가까운 그런 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렇죠. 도구, 네. 기구가 바로 따릉이다. 시스템이 바로 따릉이다. 네, 70만 원입니다. 아, 비싼 자전거입니다. 그거를 네. 1년에 4만 원이면 하루에 네. 2시간씩. 네, 위치 측정도 되니까 혹시 어디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서울시가 찾아줍니다. 진짜로? 네. 네. 우리가 지금 책 얘기하러 사실 만났는데 네. 아, 참 서울시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국민성 같은 걸 볼 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쏠림이 과도하잖아요. 네. 쉽게 흥분하고 막 네. 분노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쫙 막 식어버리고 이런 어떤 그 뭐 아주 이런 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뭐 국민성이 뜨겁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웠던 게 좀 사색이라든가 이런 여유 있는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이 좀 그 우리 국민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좀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따릉이 타면서 이렇게 좀 사색도 하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추천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열심히 타겠습니다. 네. 그 투자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나의 중심. 나에 대한 어떤 철학, 투자 철학 이런 게 필요한데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따릉이 타는 그 40분 이게 단순히 따릉이를 타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단 뭐 30분, 40분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저는 한 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시간 넘게 왕복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이상 자기만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좀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운동도 되고 네. 그다음에 투자 생각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증권유관기관에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인데 참 따릉이 얘기로 이렇게 네. 이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만큼 우리 저 센타익 샤크님 박문수 차장님은 그 사실 주식을 투자를 상당히 잘하고 부동산도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저렇게 좀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일반 셀러리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궤적을 남겼을까 제가 참 그 존경도 하고 부러웠었는데 이런 그 따릉이의 여유와 또 재테크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거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긴장 속에 사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좀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머리가 꽉 차 있으면 투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를 식히고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참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샌드 타이거 샤크와 함께하는 뭐 직문직답, 직문직설, 직설 시간인데 자 가장 요새 좀 그래서 그 따릉이 말고 책 쓰는 거 말고 그 다음에 투자 쪽은 좀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재테크 쪽은? 일단 요새 주식 시장이 많이 좀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공포감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움도 많고.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 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6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환란 때문이거든요. 위기의 영웅이 탄생하는 법이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이 버블일 때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없죠. 오히려 이럴 때 남들과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투자 기회다. 그래서 저번에 1500이 깨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다. 그래서 최근에 동학개미 이슈들이 많은데 상당히 똑똑한 그런 투자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위기에 매수의 저점을 찾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블일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관심 있어서 빚내서 사고 이러는데 정작 그 고수들은 저점에 이렇게 사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부동산 고수분이 쓰신 건데 자기는 반대로 시장과 부동산은 시장과 반대로 매수와 매도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저점에 매수 기회를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얘기하면서. 네. 네. 말씀을 본인이 진행도 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네. 실제로 그럼 본인도 그러면 이번 폭락장에 좀 그 현금을 좀 많이 좀 투입을 했어요? 어때요? 저는 6천만 원 투자잖아요, 본인은. 네. 금액 직업상. 금액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는 신흥국 ETF로. 그러니까 ETF는 금액 제한이 저희 회사에 없거든요. 네, 이게 펀드라서. 네, 그래서 신흥국 ETF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못 살아. 네, 그래서 망가졌을 때 확 내려갔을 때. 네, 그래서 베트남 ETF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ETF,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ETF 쪽으로.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돼 있는 ETF는 베트남도 하나 있고 러시아도 하나 있고 인도네시아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ETF로 사서 투자 전략은 일단 사고 주식시장이 더 빠져서 신흥국들이 더 망가지면 그때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하고. 전략으로 한 세 번 정도 더 빠지면 더 사겠다. 더 사겠다. 예. 네, 왜냐면 한 30, 40% 지금 신흥국 시장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점 매수 기회다. 근데 직접 투자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신흥국에. 그런데 그렇죠. 이게 좀 세금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수수료 이슈도 있고, 그래서 ETF가 수수료도 좀 싸고, 펀드보다 사실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싸잖아요. 매력이죠. 네, 그리고 세금 내는 부분도 적고, 그래서 신흥국 ETF로. 못 살아 못 살아. 네. 뭐 하고 있나 궁금했더니 야 신흥국 ETF 이거는 이제 금액 한도도 없으니까 꽤 들어갔겠는데 준비하고 있겠는데. 그렇죠.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일반 셀러리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네. 본업을 해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업을 충실히 해야 돼. 예, ETF는 또 이게 지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잊고 살기 그만합니다.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잠깐 더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네. 유가가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난리 났죠. 요새. 네, 그래서 폭등 폭락 네, 난리 났던데. 그게 이제 네. 미국의 셰일 가스와 그 러시아 사우디 간의 힘 겨루기. 그러니까 셰일 가스가 일반 석유보다 발굴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 이게 이제 암석에 있는 석유를 빼내는 거니까. 거니까. 그래서 뭐 미국과 러시아 이 양 국간의 경쟁 속에서 사우디가 러시아 쪽에 좀 붙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셰일 가스에 대한 어떤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내렸는데요. 근데 뭐. 언제까지 손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감산 합의하면서 올랐고요. 보니까 뭐 예. 와우 장중에 35% 예. 유가가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입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죠. 예, 그래서 러시아 ETF가 오늘 오르지 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최근에 많이 반등했어요. 예. 실제로. 네. 근데 앞으로 이 유가에 의해서 러시아 ETF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야.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예, 어느 한 회사에 쏠려 하는 한 나라에 쏠렸을 때 많이 가 있죠 베트남에 예, 실제. 그래서 제가 최근 듣기로는 베트남 쪽에서 그 자동차 전장 사업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품 기지 이런 쪽 조립 생산 기지로서의 그런 영향력 등을 감안했을 때 베트남 펀드가 올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평가일 때 오히려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남들보다 무관심일 때 한 발 앞서 사는 게 빠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유가가 5달러 올라서 25달러. 네. 5달러 그냥 뭐 그냥 4분의 1이 올라버렸어요. 그냥. 그래도 옛날에 뭐 100달러 하던 시절도 있는데요. 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유가가 얼마나 더 빠지겠냐 그래가지고 원유 ETN 뭐 이런 거 막 지금 뭐 직장인들 네. 엄청나게 지금 베팅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네. ETN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요. 이게 유가와 그 ETN과의 괴리율이 좀 있어서 실제 반영은 좀 덜이다 보니까 좀 버블일 때 살 개연성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높다. 네. 그래서 ETN보다는 ETF가 낫다. 네. 네. 와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저희 저 회장님 보고 계시죠? 책을 항상 끼고 살아라. 책을 열심히 뭐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꼭 읽자. 아마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지난번 방송 1년 전 방송 때 얘기를 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돈 버는 부자 습관이라고. 부자 습관. 네.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돈 버는 그 기술은 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든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녁에 술 마시면서 조상 탓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신세 탓도 하는데 다음 날 깨보면 또 현실인 거죠. 로또를 그렇지. 사는데 항상 꽝이고. 꽝이고. 에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에이.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책 읽어가면서 네. 네, 뭔가를 준비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주변에 전문가들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지 않고 전문가 고수들은 많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돈 되는 얘기를 왜? 맞아요. 아니면 공짜로 해주겠어. 아니면 그렇죠? 비싼 돈 내고. 봐, 러시아 또 4.7% 올랐잖아. 러시아 증시. 그렇죠. RTS, 네. RTS 지수인가요? 네. 제가 치맥 사겠습니다. 와, 네. 러시아 RTS. 네. 천 넘었는데, 천. 네. 그러니까 유가 변동과
러시아 주가를 항상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기름 하면 뭐 사우디 이런 데를 생각을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유가하면 러시아, 러시아, 네 아니면 브라질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유일한 경제 TV 약간 그 뭐랄까 자문위원으로 예, 위촉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휴가 가거나 그러면 네. 대신 뭐 진행도 하시고 다 하시면 되겠는데 뭐. 아 그렇습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예, 좋습니다. 뭐 ETN 하면은 ETN과 그 신용 가격의 그 버블 얘기까지 쫙 나오는 괴리까지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네. 재경부 장관도 옛날에 상도 줬고 협회장도 네. 상도 줬고 옛날에 네. 와. 수상 경력도 되게 화려하더라 진짜 알고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재경부 보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네.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ETF까지. 아 필리핀 ETF도 있습니다. 아, 그 상장돼 있었던 나라예요? 네 하나 있습니다. 와, 필리핀 ETF까지? 네. 오. 제가 또 필리핀 자주 가지 않습니까? 오. 네. 근데 지금 필리핀 증시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이 또 열리면 필리핀 시장이 장을 연다는 건 좋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필리핀 ETF의 문제는 장이 닫혀 있는데 얘가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리스크는 있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건 좋다는 그런 징조기 때문에 그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저 박민수 차장님 우리 네. 저 센타이그 샤크님은 어떤 점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냐면 그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인의 예약이고 직장인의 재테크고 직장인의 어떤 노후 대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저 이 시청자분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고 그럼요. 직장인이면 네. 충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참. 제가 관심을 갖는 건데 어느새 필리핀 ETF까지 네.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네. 자 최근 근황 따릉이로 건강과 심신의 건강은 따릉이로 챙기고 네.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재정적인 건강 이런 거는 그 책도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역박상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네. 그 출퇴근 시간에 이 게임 업계에선 싫어하실 말씀인데 고스톱 하지 마시고 하루에 출퇴근 시간에 뉴스 검색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 기사를 3개씩 뽑는 거거든요. 아, 뉴스 검색? 네. 그러니까 뭐 뉴스 검색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잖아요. 지하철에서 네,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 2, 30분 뭐 가시는 동안에 고스톱 뭐 만화 이런 거 즐겁긴 한데 기안84님께 죄송한데 그거보다는 이 저기 뉴스 검색 네, 네이버랑 다음 이런 포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호하는 언론사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머니투데이 그렇지 머니투데이 나도 그 얘기 안 할 그 얘기 안 하면 서운할 뻔했는데 네, MTN 특히 많이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네, 아니면 증권 방송을 아침에 출퇴근에 네, 이렇게 보시면 그날에 또 이렇게 히트 그렇죠. 종목들 많이 소개하니까 네. 증권 방송은 MTN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저기 네.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저도 이거 유튜브라고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게 조회수 안 나오면 네. 왜 안 나올까 고민도 네. 많이 드는데. 네.